우리 해군의 최초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서 합동작전을 지휘하게 되어서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일단 추진체가 분리되고 하는 상황을 저희가 묘사토록 하겠습니다. 항해레이더는 10일에서 22km 운영 중이며 동시에 뭐 여러 군데 발사하면 예, 17개 계속적으로 전출 상황을 통제하고 있고 얼마라고? 150km입니다. 변대장 합참의장이다. 영공방위 임무에 수고가 대단히 많다. 감사합니다. 영공방위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장, 적은 반드시 도발한다는 생각으로 대비하라.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신속, 정확, 강력하게 응징하도록 하라. 예, 끝났도록 기상 양호합니다. 전 장비 작동 상태. 독담 같은 경우는 훈련 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양압도 50근. 좋아.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세종대왕함을 방문해서 능력을 직접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해안 경계작전 태세에 한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만약 도발 시에는 강력하게 응징함으로써 그들이 도발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할 수 있도록 우리는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춰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이 멀리 해역에서 경계작전 수행하는 데 수고가 많고 함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세종대왕함에 승선하고 있는 전 승조원들이 올해도 많은 복을 받고 또 승리의 한 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2016년 화이팅! 세종대왕함 화이팅!